2020년부터 시작된 맥컴퓨터의 애플 실리콘 전환은 13인치 맥북과 맥미니를 거쳐 이제 맥스튜디오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맥컴퓨터가 애플 실리콘으로의 전환 작업을 끝마친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애플 이벤트에서 말한 대로 맥컴퓨터의 최상위 제품인 워크스테이션 맥프로는 아직까지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다음을 기약한 상태입니다. 맥스튜디오가 과거 연탄 맥프로와 비슷한 외장 크기로 출시가 되면서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된 맥프로는 2019년에 출시된 맥프로처럼 미들타워 정도의 크기로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서 맥프로를 포함한 새 맥컴퓨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언급되었습니다. 블룸버그 기자 마크 걸만은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맥북 프로와 맥미니, 그리고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맥프로에 탑재될 애플 실리콘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맥미니는 이전 M1 맥미니와 동일합니다. 13인치 맥북 라인업과 동일하게 M2 칩이 탑재됩니다. 다음은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입니다. 예상대로 맥북 프로는 M2 프로와 M2 맥스가 탑재되는데, 그중 M2 맥스는 M1 맥스에서 코어 구성이 변경됩니다. M2 맥스는 고성능 코어 8개와 효율 코어 4개로 총 12코어의 CPU와 38코어 GPU를 가집니다. 최대 메모리는 64기가 메모리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만 64기가 옵션은 이전 맥북 프로와 동일하게 M2 맥스를 탑재했을 때만 가능한 옵션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풀체인지된 이후의 맥북과 동일하게 14인치, 16인치 두 제품에서 모두 차별 없이 동일한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년 초 출시가 예상되는 맥프로입니다. 현재 애플에서 테스트 중인 것이 확인된 모델은 성능 코어 16개, 효율 코어 8개로 총 24개 코어의 CPU와 76개 코어의 GPU를 가지고, 그리고 192기가 메모리를 탑재한 맥 프로입니다. 하지만 이 구성이라면 이전 맥 스튜디오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지 못하죠. 마크 걸만이 언급하기로 맥 프로의 최상위 옵션인 48개 코어의 CPU와 152코어의 GPU를 가진 가칭 M2 익스트림을 탑재하고, 그리고 최대 256기가 메모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구성이 된다면 24코어 CPU와 76코어 GPU는 M2 맥스를 합친 M2 울트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M2 익스트림의 코어 수는 M2 울트라의 2배입니다. 따라서 M2 익스트림은 M2 울트라를 합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시된 맥용 애플 실리콘 M1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M2는 그 정도까지의 영향력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된 첫 제품들은 모두 사용자들에게 굉장한 만족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맥프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맥프로급의 워크스테이션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들이 구매로 이어지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 게,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 이후 처음 출시되는 맥프로는 이제는 저전력뿐만 아니라 1,000만원이 쉽게 넘는 워크스테이션으로서 애플 실리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과연 이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에서 애플 실리콘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M2 익스트림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